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스트릿하면서도 캐주얼한 그녀는 오늘 저와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혹시 우린 운명일까요? 선영 씨,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 잠깐만요. 아, 엄마. 아, 오늘 할머니 제사였어? 빨리 갈게. 네, 할머니. 질질 짜지 마요, 경표 씨.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요. 진짜 뭐가 문제지? 와키윌리. 어느 날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 취향을 물어보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전 고경표라고 합니다. 그쪽은요? 그렇게 그는 가을빛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씨, 같이 식사하실래요? 문득 돌이켜보니 그는 언제나 저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선영 씨, 그에게 진심을 전해보려 합니다. 제발 꺼져! 응? 옷이 젖었지만 걱정 마요, 경표 씨. 와키윌리엔 아우터도 많거든요. 우와. 또 이 새끼들.